예, 12번째 익스텐션은 국가기록원입니다. National Archive라고 표현하나요, 이걸? National Archive. 그 정부의 활동, 청와대나 뭐 외교부나 등등 정부기관의 활동들을 문서화해서 그 문서를 보존하는 것이 국가기록원의 역할인데, 우리 오픈AC 아키텍처 전자유권이죠. 전자유권은 자동적으로, 뭐 우리가 뭐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유권은 자동으로 국가기록원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이번 이전 에피소드에서 우리 의료기관의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검역 관련해서 문서가 생성되고 저장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 단체 개인이 다 제각기 생성하는 문서를 연대기 순서에 따라 해시로 연결을 할 수 있죠. 그죠? 해시로 연결하고 문서와 문서로 서로 연결한단 말이에요. 해시로 연결함으로 해서 이거는 나중에 향후 수정 불가, 수정이나 변조 불가가 되죠. 그리고 일부 문서는 여타 기관 등과의 트랜잭션의 첨부.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문서들 중에서 일부는 트랜잭션에 실제 사용되잖아요. 그죠? 10개의 문서를 만들었다. 10개의 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10개의 문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트랜잭션에 첨부된 문서가 요게 트랜잭션에 첨부되었다. 색깔이 잘 안 변하고 있군요. 자, 이게 트랜잭션에 첨부된 거예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 문서가 서로 해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트랜잭션에 첨부되지 않은 문서들도. 그리고 소풍을 갔습니다. 누구랑 뭐 만나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굳이 글의 트랜잭션에 첨부되지 않는 문서이겠죠.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서들 행적들도 역시 이 트랜잭션에 포함된 문서와 서로 해시로 연결되고,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문서들도 마찬가지 얘와 해시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므로 해서, 그러니까 위 변조가 불가능한 것은 트랜잭션에 첨부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문서가 다, 어느 한 개인이나 기관이 생성한 모든 문서가 다 위 변조가 불가능하게 되죠. 그죠? 해시에 대해서 서로 연결되는 그런 거죠. 그렇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첨부된 문서, 이렇게 트랜잭션에 첨부된 문서는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얘는 뽑아서 수풀 아키텍처, 수풀의 아키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수풀입니다. 수풀은 트랜잭션, 모든 트랜잭션과 그 트랜잭션에 첨부된 문서들을 다 아키브하죠. 그죠? 그게 아키브. 그래서 이 아키브가 뭐예요? 결국은 이게 새로운 형태의 국가기록원입니다. 기존의 국가기록원과 다른 점이 뭐냐 하니까, 기존의 국가기록원은 정부기관뿐 아니라 기존의 국가기록과 달리 우리 전자기관이 제공하는 기록 기능이죠. 기록 메커니즘은 모든 기관과 단체와 개인의 활동 기록하고, 그죠? 그리고 더해서 추가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오직 발신자와 수신자만 내용을 열람할 수가 있죠. 그건 왜 그래요? 그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의 특징이잖아요. 프라이빗 키 앤 퍼블릭 키. 키베이스드 블록체인 트랜잭션. 모든 블록체인, 오픈AC뿐만 아니라 모든 블록체인 트랜잭션이 제공하는 기능은 요거잖아요. 수신자와 발신자와 수신자만 내용을 열람합니다. 그래서 추가한다 그러면은 수풀도 내용을 열람하죠. 근데 수풀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시스템입니다. 수풀은.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발신자와 수신자만 볼 수가 있죠. 프라이빗 키가 없이는 내용을 열어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블록체인의 비트코인과는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불필요한 정보 누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기본적으로 별도의 보안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오직 데이터를 만든 측과 데이터를 받는 측 두 측만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지 다른 누구도 그 내용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전자유권이 익스텐션, 12번째 익스텐션인 국가기록원인데, 요거는 별도로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구성되는 거예요.